여러분, 안녕하세요. 2프로TV의 2프로입니다. 오늘은 2프로가 직접 구상해서 제작한 한치 2단 전용채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 채비 같은 경우에는 2프로가 직접 구상해서 만든 한치 전용채비예요. 한치 전용 채비,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 그리고 뭐 다운샷 채비, 요런 여러 가지 채비를 구경할 수 있는 사이트, 네이버 검색에 2프로 다운샷 채비,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여기 영상 제목란에 보시면 더보기란 있어요.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바로 쇼핑몰로 갈수 있는 주소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요. 쇼핑몰 가서 주문하시면은 요런 형태로 배송이 되실 거예요. 다섯 개씩 해서 간결하게 깔끔하게 최대한 안 엉키게 2프로가 신경을 써서 넣어 드릴 거예요. 채비가 흐트러지지 않게 해서 집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거는 아주 쉬워요. 그냥 살짝만 당겨 주시면은 쉽게 제거가 가능해요. 이렇게. 한번 뜯어 볼게요. 딱 그래서 뜯어서 지퍼백은 잘 보관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탁 살짝만 던져도 이렇게 엉키지가 않아요. 기성채비 많이들 또 사용하시죠? 그럼 기성채비는 또그 안에서 막 서로 막 엉켜가지고 유선배나 보트에서 그거 풀르기 바빠요. 많이 엉키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이게 되고 시간도 많이 소비하게 돼요. 2프로는 2프로 채비를 구매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시간을, 채비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포장을 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요 하는 행동은 출항하기 전에 이제 장비 챙기죠. 그때 이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배가 포인트에 도착해서 채비를 하게 되면 마음도 급하고 또 채비하는 데또 서툴 수가 있으니까 실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마음적 여유가 있을 때 출항하기 전에 미리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용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 가가지고 너무 막 우왕좌왕하고 막, 그 채비가 또안 풀리고 막 서로 막 잡아당기면 또 채비도 다 엉켜서 버리고 그런 걸 방지하고 아주 소소한 팁이지만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빵끈이, 이제 라인에 빵끈이 하나 있어요. 빵끈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 상태에서 살짝 이런 식으로 탁 놔두세요. 아주 간단하게 딱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여기 끝에 보시면 빵끈을 또 일일이 또 빵끈에다가 핀돌에 또 이렇게 깔끔하게 또 해가지고 2프로가 묶어드려요. 이제 채비를 하나 풀을 때이 빵끈을 살짝 한번 돌려서 빼신 다음에 딱 잠가 놓고 요 하나를 살살살살 땡기면 안 되고요. 땡기면 서로 엉켜서 채비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프로가 항상 얘기하죠. 채비는 살살살살 털면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그러면은 쉽게 이 채비가 분리가 돼요. 안 엉키고, 그죠? 라인도 딱 곱게 살아 있고. 그 나머지 채비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잘 이렇게 해서, 빵끈으로 해가지고, 태클박스에서 살짝 2프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상태에서 그냥 빵끈 있죠? 그 뒤쪽에 걸어 놓을 때 있으면, 살짝 걸어 놓으시면 되세요. 평평한 데 있으면,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은, 이제 다음에 요 채비가 끊어 먹고 나서, 채비할 때, 헤매지 않고, 빠르게 채비가 가능해요. 이제 요 채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요 채비가 아까 2프로가 말씀드렸죠? 한치 전용으로 나온 2단 채비예요. 기성 채비 같은 경우에는 맨돌에다가 또 묶고, 그 위쪽에다 또 묶고, 그런 방식이 아니고, 2프로가 구상한 요 한치 전용 2단 채비는 뽕돌 핀돌에 있죠? 여기서부터 밑에 있는 가지줄, 그리고 기둥줄 단차, 그리고 맨 위쪽에
짧은 가짓줄. 여기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일일이 묶어서 연결이 된게 아니고 하나의 라인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왜 좋냐면 여러분들이 배 위에서 채비하실 때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깔끔하게 빠르게 채비가 가능한 거예요. 밑에 뽕돌 끼고 애기 끼우고 그리고 맨 위에 애기 끼우고 원줄 묶고 끝. 복잡한 채비가 아니고 어디에다가 원줄을 묶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프로가 항상 얘기하죠. 핀 돌에 있는 데는 무조건 뽕돌. 핀 돌에 있는 데는 무조건 뽕돌을 단다 그랬어요. 뽕돌이나 이제 많이 준비하신 분들은 이카메탈 여기다가 걸어주시면 돼요. 핀돌에는 무조건 뽕돌 또는 이카메탈. 요거 보시면 이제 짧은 가짓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애기 다는 곳은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핀으로만 제작을 해드려요. 자, 요런 식으로 애기 걸었었죠? 그러시면 이제 여기 기둥줄이 쭉 와서 끝에 보면 짧은 가짓줄이에요. 최대한 제가 이제 짧게 제작을 해드리는데 여기에도 핀으로만 되어 있어요. 애기를 하나 더 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걸고 보시면 이제 여기 맨 위에 맨도레가 있어요. 맨도레. 그래서 맨도레에는 원줄을 묶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한치 전용 2단 채비가 되는 거예요. 구조가 하나의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하고 채비 하실 때 그만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바로 내려서 한치를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채비, 바로 2% 한치 전용 2단 채비가 되는 거예요. 구조 있죠? 요 구조는 제가 그림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한 영상을 제가 지금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짠!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쪽에 맨도레가 있죠. 쭉 라인 단차가 있어요. 뽕돌 있죠. 채비 라인 단차가 약 60cm예요. 맨 밑에는 이제 가짓줄이 약 20cm 가짓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20cm. 맨 위쪽에 보시면 2단이기 때문에 맨 위에 짧은 가짓줄이 여기 짧은 단차는 핀도레까지 하면 약 4cm가 나와요. 가짓줄 20cm, 맨 위에 짧은 가짓줄 4cm, 그리고 기둥줄 단차가 60cm예요. 왜 이렇게 설정을 했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2%의 그 경험에서 우러나서 2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숨은 비밀이 있어요. 이 가짓줄이 20cm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애기, 뭐 수평 애기나 이제 뭐 한치 전용 애기 그런 거 낀다고 해도 애기가 최대한 뭐큰 거라고 해도 15cm라고 하죠. 그러면 15cm예요. 20cm와 15cm 더하면 35cm. 총 35cm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는 또 애기랑 합하면 한 15cm 나온다고 설정을 한다면 위에 가짓줄 총 길이와 밑에 총 길이가 더하면은 여기 더하면은 약 50cm가 나와요. 채비를 바다에 딱 넣으면 내려가면서나 올라올 때 바다 속 조류는 이제 불규칙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들어가면서 불규칙하게 물속에서 애기가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불규칙할 때가 있어요. 위쪽 애기랑 아래쪽 애기가 닿으면 이렇게 바늘에 엉키거나 이렇게 걸려서 서로 걸릴 수가 있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가 가짓줄이 총 50cm에 이 기둥줄 단차가 60cm죠. 그러면 10cm가 남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위쪽으로 움직이고 얘는 밑에 쪽으로 움직여도 10cm의 길이가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움직여도 얘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2% 이 한치 2단 채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 가짓줄의 길이, 단차의 길이 다 계산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 위쪽 애기랑 아래쪽 애기는 만날 수 있는 확률을 최소한 낮출 수 있게 그렇게 채비를 제작을 한 겁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되셨죠? 2% 한치 2단 채비에는 이렇게 숨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구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2%의 비밀, 노하우, 경험이 들어가 있는 한치 전용 2단 채비예요. 채비는 요 채비 라인은 여러분들이 낚시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2% 쇼핑몰에 가시면은 이벤트 중이에요. 구매 수량에 따라서 10%더 드리는 이벤트 중이니까요. 그건 쇼핑몰 가시면은 제가 공지사항으로 해가지고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한 개라도 더 받으면 더 이득이죠.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그거 공지사항 이벤트 잘 보시고 하나 뭐 수량에 따라서 서비스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한치 2단 채비 같은 경우에는 1단 채비보다는 제작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두배 이상 걸려요. 급하게 주문하시지 마시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주문을 하시면은 이 프로가 좀더 꼼꼼하게 제작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한치 출조하셔가지고 좀 손맛 많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한치 전용 2단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도 이 프로가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프로TV의 2프로였습니다.